나 접시 주역은 없는데? 어? 싸우겠는데? 주문 좀. 이거 수육 대짜고요. 접시 수육도 주시고요. 이쪽 거는 다 주시고요. 이거는 식사처럼 나중에 소면 넣고 먹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럼 요거 세 개 마지막에 주시고 하나, 둘 요렇게는 그냥 막 주세요. 여섯 개는. 예. 평소에 못 먹어본 부위들을 조금 먹어볼 수 있기 때문에 내장 수육이나 뭐 그런 거 좀 기대하고. 오랜만에 등골을 맛볼 수 있는. 초비 별로 안 좋아했나 등골? 그때 좀 약간 처음 먹었을 때 약간 긴가민간. 아 제대로 된 건 또 나오고 이건 서비스. 중앙회장 같이 하는 건가요 여기? 예, 예 저희가 중앙회장 같이. 아. 그래서 요거는 일단 무설부터 이제 양지, 옥진구이, 네. 아롱사태, 그리고 머릿고기구이 밑에 보시면 이제 내장 세 종류가 들어가요. 어. 총 한 아홉 수지까지 들어가서 아홉 종류가 들어가요. 아. 꼬리를 제외한 이제 한 마리 수육이고. 아, 한 마리가 양이 많아서 한 마리가 아니었네요. 네. 네. 나머지 잘 준비해드릴게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이 부추지. 싸우겠는데? 셋. 네, 접시 수육은 없는데? 아, 여기 하나 있다. 그냥 오늘 온빨이라고 생각해. 못 먹는 사람. 아, 이게 그 벌집 양인가 봐. 왔는데. 맛은 봐야지. 아, 이거 찍기로. 야, 이게. 그냥 부추 먹는 건데, 난? 온빨이라고 생각해. 아주 부드러운데? 어, 이거를 그냥 서비스로. 맛있다. 참기름을 넣었는지 참기름 맛이 확 나는데? 엄청 부드럽네요. 와. 뭐가? 고기 전체적으로. 아, 고기가? 네. 이거는 뭐지? 사슴. 노루궁뎅이 뭐 이런 거 얘기하려고 사슴. 네. 감사합니다. 여기다 좀 주시고요. 저 위에 이거는 뭐예요? 냉목이 버섯이고요. 아, 목이 버섯. 여기 뭐... 예, 내장 무침이고요. 네. 이거는 양지 무침. 아, 양지 무침. 네네. 감사합니다. 네. 등골. 아, 등골. 와. 네. 등골이요. 네. 테이블당 하나라고. 이게 여기 테이블 두 개 아니에요, 우리는? 어, 뭐 그렇게 네. 되는데 수급이 힘들어서 일단은 아... 네. 많이 되는 날은 많이 준비해. 아, 그래요? 혹시 모르니까 등골은 하나 더 주세요. 네. 일단 말씀해 주시면 그때 주세요. 네네네. 등골은 하나 더 먹어야지. 나도 먹어봐야겠다. 부드럽고 고소하네. 소주 한 잔은 그냥 딱 해갖고 그냥. 정확하다. 부드럽고 고소하네. 우설 맛있다. 그지? 이것도 일단 맛봐봐. 맛있어. 양념이 괜찮지? 뭔가 진짜 고소한 맛이 있네요. 어. 딱 그런 고소함? 맛은 뭐 확실한 것 같아. 소주 안주로 아주 좋은데? 홍창, 벌집양, 영양부추, 들기름. 진짜 너무 땡기는 맛인데, 술이? 그지? 맛있나? 딱 이런 걸로 한 잔 하고 마지막에 탕이나 된장전골 뭐 그런 거 먹으면 딱 괜찮겠네요. 맛은 괜찮다 진짜. 그러니까 여기도 누가 산다고 그럴 때 오면 참 괜찮은 집 같아요. 소 중에서도 내장 쪽도 원래 좀 자주 즐겨 드세요? 아주 좋아하지 내장도.
원래. 한우 버섯 육회인데요. 육회만 그냥 드셨을 때 간이 약간 쓰실 수 있어요. 젓가락으로 이제 육회랑 버섯이랑 같이 싸서 드시면 이제. 이제 특히 좋아하는 거 먹어야 되는데 다들. 맛있다. 어우 고소해. 그럼 무슨 맛이야?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다행이다 그래도. 더 달라고 안 해서. 처음은 무맛인데 술 한 잔 먹고 계속 씹다 보면 이 고소하고 등골 특유의 그런 향이 좀 올라와. 어때? 혹시 두 번째가? 두 번째라 뭐? 그때보다는 거북함이 덜하긴 한데 맛있습니다. 거북함? 그 처음 먹었을 때 어? 뭐지 막. 그때보다는 근데 즐기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즐기지 마. 컨디션 좋으면 딱 한 입인데 먹을 거 없다. 그냥 먹으면 짜고 같이 먹으면 맛있는데? 짜거나 세지가 않은데? 네. 생각보다? 더덕도 식감도 좋고 향도 괜찮고 근데 더덕이 약간 진짜 배 역할을 하는 것 같아. 버섯 좋아해? 전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는 게 없구나. 오이. 아 맞아 오이. 맛은 괜찮아. 그 버섯 어때? 그 버섯 어때? 맛있다. 그때 우리 먹었던 향이 강한 거 있잖아요. 능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거라서. 이건 그렇게 맛이 강한 게 아니라서. 그러네. 버섯은 맛있어. 저는 약간 툭불 내장구이 해가지고 마블링 그런 게 있는 건가 했었는데 고소한 맛이 있네요 확실히 좀. 아무래도 기름이 많으면 좀 고소한 맛이 더 하겠지. 내장인데 냄새 안 나고 부드럽고 그래서 나는 괜찮은 것 같아. 드시라고 말씀드리려고. 그것도 부드러워. 국물도 괜찮아. 국에서 어디다 드릴까요? 네, 가운데다가 다 주세요. 소면 좀 하나. 네. 네. 맛들 한번 봅시다. 야, 이거 맛은 봐. 네. 우와. 다른 것보다 제 느낌으로는 고소한 맛이 약간 강하긴 한데. 고소한 맛. 먹어보자. 야, 채피디 이리 와. 예. 고기는 좀 실하게 들었다 이거. 육개장. 우개장. 우개장. 고소한 맛도 좀 있어. 맛 자체는 괜찮아.
한우에다가 등급 좋고 맛은 괜찮아. 된장은 소면을 하나 넣고 공깃밥을 하나 넣고 뭔가 푸짐하긴 되게 푸짐해 이건. 그치? 고기도 많이 들어가고. 저희 공깃밥 하나랑 예, 예. 혹시 된장 육수 조금 더 줄 수.. 예. 아 예, 공깃밥 예. 하나하고 육수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 건져 먹을 게 많아. 이거는 진짜 푸짐한 것 같아. 밥그릇에 조금씩 떠서 먹고 덜어 먹고 그러면 되겠어. 요런 스지랑 뭐 이런 거는 먹을 테니까. 국수가 있는 게 훨씬 나. 네. 좀 된장에 면이 들어간 것도 약간 생소해가지고. 그런가? 네. 된장에 소면 넣지 않나 좀? 저 처음 보네요. 아 그래? 네. 된장 소면 원래 있지. 밥하고 소면하고 넣고. 등골이나 하나 맛볼까 또? 네. 등골 하나만 해주실 수 있어요? 등골 하나 해드릴게요. 네. 소면도 하나 더 주세요, 그냥. 네. 네. 와. 자, 나는 한 입 먹겠어.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등골 먹고 가자. 아우 미끄러져. 아우 미끄러워. 안녕히 계세요. 좀 거의 아주 신선하다. 이제 뭐 아무 맛도 안 난다고 하고 그러는데 들기름 맛이 싹 거치면 그 고소한 게 올라와. 메뉴를 다 맛봤습니다. 아 진짜 다 맛봤다. 접시 수육은 진짜 이 점심에 둘이서 아주 진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고, 한 마리 수육은 여러 가지 특수 부위들을 다 먹어볼 수 있는 거는 장점. 내장 무침, 양지 무침은 가격이 나쁘지 않아. 사실 이렇게 소주 한 잔 먹기에는 괜찮은 것 같고, 우게장은 내장까지 있어서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우게장 한우 더덕 육회도 배 대신 더덕으로 약간 여기에 그 육회를 몇 그램 정도 준다고 써 있으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런 한 마리 수육 같은 경우도 질 좋은 뭐 수육이나 내장 특수 부위들 먹어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 가성비는 좀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또 아쉬운 거는 처음 봤어. 나 발렛 서비스가 이제 중소형 차량 3,000원, 대형 차량 5,000원으로 나뉜다는 거. 청담동이라 그런가? 땅값이 비싸서. 오늘도 저 셰피디 맛집에서 약속하게 함께 먹어봤습니다. 아. 이랬으니까 다들 밥 먹으러 가야지.